안녕하세요. 최원장의 부동산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강북 최대 재건축 단지인 월계 미미삼 단지 한번 나와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단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 부지까지 한번 이동하면서 단지 구석구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미미삼 단지는 재건축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건폐율이 지금 12%세요. 용적률 131%, 세대수는 3,390세대로 재건축에 있어서 수익성이 대단히 충분히 기대가 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위해서 한번 보시면 단지가 전반적으로 쾌적하세요. 공간도 대단히 넓고 동강거리도 넓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쾌적하고 아직도 실거주를 하기에도 좀 충분한 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깨끗하고 녹지가 좀 많은 공간으로 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월계 미미삼 단지 안에서 지금 보시면 저기 타일로 건축물이 보이는데요. 저기가 바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될 부지시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물류창고 한 절반 정도 발파 작업이 진행이 됐고, 자, 이번 주는 이 시멘트 타일로 건물이 발파가 될 예정이라서 거리상으로 봤을 때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단지로 월계 미미삼 재건축 현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대단지 월계 미미삼이 재건축이 되고 또 광운대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많은 시너지가 기대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네, 월계 미미삼 재건축 단지 내에는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이 됐을 때도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 아주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미삼 중에 가장 작은 평수인 13평 43제곱미터, 13평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 6억대에서 한 7억 5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으시고 전세는 1억 4천에서 2억 정도 되어 있으셔서 충분히 5억대 투자가 가능한 재건축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수익성이 충분히 좋은 단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미미삼 단지에서 저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6호선 석계역이 있으신데 이동하면서 같이 한번 단지를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미삼 단지에서 6호선 석계역까지 걸어와 봤는데요. 이제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네이버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제 보였었고요. 단지 끝에 조금 역에서 가까운 부분과 조금 먼 지역이 있다는 것은 단지가 대단지이기 때문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석계역 왔을 때 일단 대단히 사람들도 많고 번화한 지역인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입장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는 미미삼 단지에서 바로 옆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서울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1호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이용하시고 바로 옆에는 또 이마트가 들어와 있어서 단지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까지 도보로 3분 가까운 동 같은 경우 3분 이내에 이용하실 수 있어서 재건축이 되었을 때도 이용하시게 되다니 편리한 단지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단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북 최대 재건축 단지인 월계 미미삼 같이 한번 봤는데요. 1986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3,390세대라는 엄청나게 큰 대규모 단지 보여드렸는데요. 용적률도 131%, 건폐율 12%라는 수익성 좋은 재건축 단지로 관심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